주요 단신입니다. 지난 22일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 전 총무였던 황규철 목사가 같은 교단 목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황 목사와 같은 노회 소속이었던 박석구 목사로 이번 사건은 황 목사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예장합동총회는 23일 교단의 입장을 표명하고 황규철 씨와 박모 씨는 이미 본 총회를 탈퇴한 바 있으며 전말을 파악한 후 총회가 취할 수 있는 응당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총회장을 지낸 힌돌교회 홍창환 원로 목사가 지난 24일 향년 87세로 별세했습니다.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이며 지난 26일 서울 동작구 힌돌교회에서 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홍 목사는 1928년 평북 정주군에서 태어나 서울 장신대를 졸업한 뒤 힌돌교회를 개척했으며 예장백석 72, 73, 79회기 등 총 3차례 총회장을 맡았습니다. 한국장로교협의회 회장, 기독교연합신문 사장을 역임했으며 2002년 원로목사로 추대된 바 있습니다. 한국 및 세계교회 지도자 12명이 한반도 평화통일 개발협력을 위한 에큐메니컬 포럼 실행위원회를 갖기 위해 지난 23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방북단에는 WCC 장상 공동의장과 피터 푸르브 국제위원회 국장, NCCK 김영주 총무와 신승민 정의평화위원회 국장 등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26일부터 사흘간 본격적인 회의를 열고 NCCK와 조그련, WCC 차원의 협력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NCCK 관계자는 세계교회가 북한교회와 연대하고 북한 사회 개발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방안을 찾는 데 중점을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15 홀리위크가 70년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7일 통곡 기도 행진을 주제로 오는 11월 2일부터 8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번 홀리위크 첫날은 월요일마다 통일광장기도회가 열리는 서울역 광장에서 이후 3일에서 4일은 서울 군자동 화양감리교회에서 5일에서 6일에는 서울 도렴동 종교감리교회, 주말인 7일에서 8일에는 서울 정동 정동제일감리교회에서 각각 진행되며 대학연합교회 김영민 목사, JGM 대표 다니엘 김 선교사, 에스더 기도운동 이용희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